오늘은 재밌는 걸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. 바로 핸드폰 스케치 복사 패드입니다.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복사를 할 수 있는 패드가 이렇게 있어요. 약간 미니 아이패드 크기 정도인데요. 위에가 비치네요. 이렇게 생겼고, 그리고 이것을 받칠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구성은 아주 간단하죠. 이거를 사선으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왼쪽에 핸드폰을 거치해 두고, 그리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카피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. 제가 이거를 예전에 샀었는데 그냥 처박아 두었다가 마침 또 정리하다가 발견해서 이거 리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꺼내보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지지대에 조립하는 방법이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. 두 개의 판을 이렇게 교집합이 되게 놓고 겹쳐서 조립을 하는 거였어요. 이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끼우고, 그리고 핸드폰을 이쪽에 거치하는 거예요. 제가 안 그래도 이미지를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. 이렇게 바나나 이미지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종이를 대는 거거든요. 지금 육안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스케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 거울을 통해서 보여요. 이 판을 통해서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만약에 이 정도의 내가 바나나를 그리고 싶다 했을 때는 종이를 조금 더 밀어 넣어두고 요 정도로 해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이때 시선을 움직이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머리가 움직이면은 위치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목을 아주 그냥 로봇처럼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목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위치 정도만 가늠할 수 있도록 스케치를 해봤어요. 이거는 가장 간단한 스케치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근데 대칭으로 되네요, 스케치가. 그쵸?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한번 반전을 시켜볼게요. 그래도 얼추 맞는 것 같은데 트레이싱지에다가 해보면은 더욱더 정확할 것 같아요. 제가 트레이싱지가 또 있거든요. 가져와 볼게요. 다시 여기다 올려놓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? 나쁘지 않은데요? 이게 막상 해보면은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막 어지러워서 토할 정도는 아니에요. 약간 디테일한 스케치를 하면은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위치만 잡는 러프 스케치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은데?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다 해봤습니다. 역시나 약간 위치 정도만 보이게 해봤어요.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?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거의 똑같은데 밑에만 살짝 틀려요. 근데 뭐 이거는 자연물이니까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거를 찾아서 해볼게요. 자, 이번에는 이 나비를 겉에 테두리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직접 보고 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냥 커다란 스케치 외곽 정도는 이걸로 잡으면은 확실히 편할 것 같기는 해요. 더 디테일한 부분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렇게 진하게 보이질 않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스케치하고 싶을 때는 조금 더 두꺼운 원본 스케치를 보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진짜 위치만 대충 러프 스케치로 잡아놓고 진행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기는 해요. 이거를 해보면 약간 더 가로로 늘어난 느낌이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이 저는 맞춘다고 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더듬이를 중심으로 맞췄을 때 보면은 싱크로율이 100%로 완전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. 자, 그래서 이번엔 여러 가지 정육면체가 있는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. 이게 진짜 하면서 움직이면 안 되네.
조금 움직일 때마다 형태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두 대를 놓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데, 아 그래서 지금 너무 못 그리고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촬영을 하면은 편하게 그릴 수가 없어. 비교를 해보면 이 부분을 맞추면 이 부분이 맞지가 않네요. 지금 안 맞는 거 보이시죠? 점이 한 0.5cm는 위로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스케치 할 때는 약간의 이렇게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연물, 꽃이나 나비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이 꽃 스케치를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것도 단점이 이 판보다 더 큰 스케치를 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큰 스케치는 할 수가 없겠다. 근데 제가 그때 볼 때 원 사이즈였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진짜 딱 핸드폰용. 제가 나중에 또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조금 작은 물체에 그릴 때 사용을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밝기를 최대로 해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꽤 선명하게 잘 보이는 편이에요. 그런데 뭔가 조금 복잡한 거라든지 스케치가 아닌 그냥 일반 사진 있잖아요. 그런 거 할 때는 조금 헷갈리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. 근데 그거는 뭐 내가 스케치를 할 때도 복잡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다 해봤습니다.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, 마지막으로.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꽤나 정확한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네요. 이 정도면 뭐 자연물은 굉장히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이폰 중에서도 조금 큰 사이즈를 사용을 하는 편인데 보시면은 이 판이 그래도 더 커요. 한 1.5배 정도는 더 큰 것 같아서 아이패드 미니 같은 그 정도 사이즈 있으신 분들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만 원이 안 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스케치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 살 때 종이도 같이 옵션으로 판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굳이 종이는 같이 구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반 종이에서도 충분히 잘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 스케치 복사 패드라는 걸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.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.